인터넷에서 세월호 피해자를 모욕한 일베 회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접속해 피해 여교사와 여학생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 19살 박모 군을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군은 경찰 조사에서 다른 회원이 올린 비슷한 글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따라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이트와 SNS에 악성글을 유포한 게시자 2명을 같은 혐의로 추적하고 있습니다.